지난해 3월 부산 기장군 내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이 확정됐다. 프로야구 출범 34년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함께 다시 쓰게 될 한국 야구 100년의 역사. 이제 그 찬란한 꿈의 마운드가 펼쳐진다. 언제부터 야구가 우리나라 시작해서 어떤 흐름인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좀 알 기회가 생겼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영원불멸한 것은 없겠죠. 그걸 보존하고 의미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게 스포츠 종목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프로야구가 30년 정도 흘러간 거고요. 아마추어 야구까지 포함하면은 105년 정도 지났는데 KBO나 대한야구협회가 유형 확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야구 박물관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이렇다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 말로 전달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없어지잖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일광면 동백리 일대 19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야구 테마파크. 사계절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온난한 기후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 적극적으로 기반 시설을 조성해온 기장군의 의지가 KBO를 사로잡았다. 겨울철에 모든 팀들이 전지 훈련을 가야 되는데 기장이 가장 원활하다는 통계 자료와 한 발 앞서 유치전에 뛰어든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단순한 박물관을 넘어 야구 테마파크로 눈을 돌린 전략 역시 주요했다. 어떤 전시만을 해보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파크 형태의 박물관을 원했던 거죠. 마침내 KBO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후발주자였던 부산을 최종 선택했다. 명예의 전당과 야구장을 복합적으로 해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협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로써 구도 부산은 명실상부한 한국 야구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이미 지난해 꿈의 구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규모 340억 원, 정규 야구장 4면과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구장을 비롯해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야구 체험관, 실내 야구 연습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는 2018년까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건립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야구 테마파크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국에 야구가 도입된 지 고박 100여 년 만의 일이다. 역사 속에 야구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건 1700년대. 영국의 메이드스톤에선 주말마다 베이스볼이라는 이름의 공놀이가 펼쳐졌다. 하지만 1845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룰을 완성시킨 건 미국이었다. 정작 발상지인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욱 사랑받는 스포츠. 심지어 2차 대전 중에도 메이저리그 경기가 빠짐없이 이어질 만큼 미국인들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이었다. 뉴욕에서 자동차로 달려 무려 4시간 거리, 도시라기보다 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19세기 풍의 전원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알바니와 시라큐즈의 중간쯤, 인구 2,3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 쿠퍼스타운이다. 그러나 이곳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 불리는 야구의 성지. 150여 년 미국 프로야구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명예의 전당이 바로 이곳 쿠퍼스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쿠퍼스타운에 명예의 전당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39년. 미국의 야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당초 에브너 더블디가 야구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곳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후 쿠퍼스타운은 해마다 3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누적 관광객만 이미 1,5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 순전히 명예의 전당 덕분이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세워진 덕에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슈퍼스타 타이콥과 베이브 루스, 호너스 와그너,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을 시작으로 지금껏 미국 야구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수와 감독 등의 초상화가 헌액되어 있다. 어, it's just amazing to me that all the people, you know, the names and the faces and the records and it's just it's overwhelming to me, you know. I, of course, being a baseball fan, I love it. So it's just I don't know how to, what do you say? It's like not a cemetery, but being a holy place, not a holy, you know what I mean? It's an honored place for people. These guys are mean a lot to me. Baseball just means a lot to me. I love it. I've always been a baseball fan. I came here when I was younger, but now since I have more respect for the game, I'd like to catch up a little bit on the history and maybe learn some stuff that I didn't know before. What does the Hall of Fame mean to this town, to you? Oh, the Hall of Fame's huge. If the Hall of Fame wasn't here, I wouldn't be here. Everybody likes to go see the Baseball Hall of Fame to see the history of the Baseball Hall of Fame. So people come up here to go to the Baseball Hall of Fame, and then they go shopping, they take a break, they do other things. There's other things to do in town besides baseball. There's the lake here, you got beer companies around, and there's other things to do besides baseball, but this town is a baseball town. That Babe Ruth is going to be with us, kids, well, that's the biggest and best thing that... 헌액자가 걸린 1층 전당을 지나 2, 3층엔 야구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전설적인 선수들의 단독 섹션에서부터 노히트와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선수들의 볼과 배트, 손때 묻은 글러브와 유니폼을 비롯해 메이저리그를 빛낸 숱한 스타들의 유품과 자료만 300만 건 이상,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 자료도 50만 건에 달한다. 이곳에 전시된 전시품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메이저리그의 역사이자 기록이다. So the village has less than 2,000 people, but in summer, the hall brings in about 300,000 people who visit the hall, and we have some other museums that bring in more people. But the Hall of Fame is what we're most known for. 인구 2,3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쿠퍼스타운이 이토록 세계적인 야구의 성지로 급부상한 것은 다름 아닌 명예의 전당 덕분이었다. 당초 부산시와 기장군이 야구의 전당 유치에 그토록 공을 들인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명예의 전당은 쿠퍼스타운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 동력인 동시에 미국 야구의 성지라는 문화적 상징성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So, you know, the museum's set up in a, with various different things that we try to accomplish. When people come here, the thing they probably really want to see the most are the greatest players ever, you know, the greatest moments, World Series history, you know, milestones and famous records. That's probably what the visitors find the most interesting, and it's, you know, the things that we celebrate baseball the most. So whether you want to learn about Babe Ruth or Hank Aaron breaking Babe Ruth's record for home runs, or you know, you want to learn about Ty Cobb, you'll want to learn about Cy Young. People come here to learn about, you know, those players, those teams. Great history of the Yankees, right? Or the Red Sox or the Cardinals. You can explore almost any team and its players by coming here. But besides baseball on the field, which is what we are primarily, we can learn about baseball and how it's connected to culture.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역시 어떤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이냐의 문제다. 지난해까지 240명의 선수와 23명의 감독, 10명의 심판을 비롯해 총 306명이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최소 10년 이상 뛴 선수 중 은퇴 후 5년이 지난 선수를 대상으로 미국 야구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투표로 헌액자가 선정된다. Since Major League Baseball became a professional spor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800s, more than 18,000 men have played baseball at the Major League level. Within this Hall of Fame gallery,
there are plaques that represent 211 former Major League players. The top 1% of all of those to have played the Major League level make it to Cooperstown. It is the most exclusive honor in all of baseball. It is the most exclusive honor in all of sport. And considering it requires someone receiving 75% or more on all ballots cast when the election is held every January, it is the single toughest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to earn any honor, even tougher than becom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이 같은 관심은 고스란히 쿠퍼스타운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구수의 17배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를 물론 야구 관련 용품과 기념품 판매,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Yeah, this is very nice. You have a lot of t-shirts and memorabilia. I like some of the displays that they have are really nice. It's just a lot of nice things for everybody, even females, males, you know, kids, in general. The Baseball Hall of Fame is a major economic engine and driver for Central New York, for the entire state, and particularly for the local community here within Cooperstown. With 300,000 visitors annually, and each visitor contributing approximately $500 to the local and regional economy when they make a trip to the Baseball Hall of Fame, nearly $150 million is generated in support from tourists who visit the Baseball Hall of Fame. On top of that, nearly 100 full-time employees are employed here at the Baseball Hall of Fame. More than 200 total employees during our summer season. 명예의 전당에서 대략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곳, 쿠퍼스타운에 위치한 또 하나의 명소다. 1842년, 미국 최초의 야구 경기가 진행됐다는 역사적인 경기장, 더블데이 필드. 미국 유소년 야구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꿈의 공원 역시 18개의 경기장을 비롯해 클럽하우스와 숙소, 타격 연습장과 야구 연습장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I guess a lot of it has to do with the strategy. There's so much involved. The count to the batter. Where are the pitchers going to throw the ball? What's his location? Where are the fielders stand? There's so much what the batter is thinking about in his mind. What pitch is coming? And then everything's got to be in motion. It's a true team sport. It's just a game that we love. 쿠퍼스타운의 명예의 전당이 건립된 지 76년. 이제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쿠퍼스타운 그 자체가 됐다. And it's a pretty nice thing to be known for, to be the home of the Baseball Hall of Fame, which everyone loves. I mean, people argue every day in America about who should be in the Hall of Fame, who shouldn't be, but everyone talks about the Hall of Fame, and it's the major attraction for the whole summer. For people who live in Cooperstown, I think there's a lot of pride to have the Hall of Fame right on our own Main Street. The Hall of Fame for Americans, for American baseball fans, is something that everyone aspires to. As a player, you aspire, of course, to someday be elected to the Hall of Fame. As a fan, you just aspire to come here. You just aspire to visit here. And when people, Americans, come to the Hall of Fame, it's a form of religion. It's a religious pilgrimage that you make. People come from all corners of the country. They come from Seattle, from California, from down in Florida, from every pocket of the country you find people meeting here. Sometimes when I think about Cooperstown being an isolated kind of place, a little far away from other places in the world, bu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because the world comes here. 당초 KBO가 서울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쿠퍼스타운이라는 전략적 성공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부산의 끝자락, 부산의 유일한 군단위 지역이자
도농 복합도시인 기장군은 흡사 쿠퍼스타운과도 닮아있다. 네, 요거 많이 높고 지금 도로 진입로 들어오는 데가 17%. 딱 한 군데만 그래. 나머지는 다 레벨이 맞는 상황이고. 일광면 동백리 일대 19만여 제곱미터. 더구나 일찍이 장안천 야구장을 비롯해 야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해온 기장군으로서는 이번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세계 야구, 여자 야구 월드컵 때도 이 세계 면에서 들어서는 상황이고 그럼 저게 지금 현재 예, 기준 지금, 레벨이네. 예, 예. 요가 그럼 34, 31이니까 3m 정도 높다 생각하면 되네. 아니요, 지금 저기가 34레벨 선입니다. 네, 지금 예, 세운이고. 예, 성토가 되어 있는 선이고 뒷부분에 저 그 산자락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절취를 절취해갖고 예. 도로하고 현재 토공 작업을 거쳐 기장군이 부지를 조성하면 현대자동차가 내년 6월까지 야구장 4면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기는 저희가 내년 6월 30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원상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은 원 준공 목표에는 무리 없이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 야구장 4면과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구장을 비롯해 단순한 전시성 박물관을 넘어 세계적인 종합 야구 테마파크로 거듭날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그야말로 꿈만 같았던 한국 야구 100년의 숙원 사업이, 꿈의 구장 건립이 한 발 한 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떤 전시만을 해놓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파크 형태의 박물관을 원했던 거죠. 명예의 전당과 야구장을 복합적으로 해서 테마공원을 만든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협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굳이 한국야구의 메카라는 상징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해 입장객만 30만 명. 특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프리미엄 아울렛, 일광과 임랑해수욕장,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의료와 관광, 휴양과 레포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기장의 경우 관광객들의 체류를 통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기장군이 실시한 사전 타당성과 운영 수지 분석 결과 연평균 5억 원의 흑자 운영은 물론 38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측되고 있다. 끝났어요. 1대 1. 자, 투라싱. 6연승. 우승이에요. 승리예요. 대한민국. 예, 우승입니다. 우승이에요.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2년 동대문 야구장에서 펼쳐진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이 시초였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야구가 이토록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열정적인 관중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구의 도시, 이른바 구도로 불리는 부산이 있다. 그만큼 부산의 야구 사랑은 유별나다. 다른 팀에 있었을 때는 꼭 한번 뛰어보고 싶은 팀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고 또 팬이 너무 열광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있고요. 그 팬들을 실망 안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더 크죠. 부산이라는 이런 도시에서 정말 열렬한 팬들의 성원에 입어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야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정말 야구 선수라면 꼭 한 번쯤은 이 사직 야구장에서 뛰어보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돼서 두 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항성 기독교 청년의 야구단을 창설한 1904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제대로 된 야구를 처음 선보인 이들은 일본인이었다. 부산을 거쳐서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서양 운동을 신기하게 생각한 젊은이들이 집신을 신은 채 공을 던지거나 치고받는 게 고작이었다. 한반도에 제대로 된 야구를 처음 선보인 이들은 오히려 일본인이었다. 부산을 거쳐서였다.
실제로 부산에는 정식 한국인 팀은 많지 않았지만 일본인 팀 여러 개가 활동하고 있었다. 황성 기독교 청년의 이전부터 부산에 이미 한국인 팀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까지 흘러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광복 이후 부산은 일찌감치 명실상부한 한국 야구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각종 전국대회에서 부산 출신 팀들이 연거푸 우승하는가 하면 부산에 전국대회까지 생겨났다. 한국 야구의 메카로서 부산이 갖는 상징성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이유다. 그리고 때마쳐 지난해 8월 무려 30년 만에 야구도시 부산에 새로운 고교 야구부가 창설됐다. 98년 동래고 야구부가 해체된 이후 비로소 다시 6개가 됐다. 지금 선수는 1학년 12명하고 2학년 8명에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팀이 부산에 9개가 됐는데 고등학교 팀은 동래고가 해체되고 난 이후로 5개가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지방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하지만 고교 야구부의 열악한 환경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디 가는 거야? 저희 밀양 야구장 갑니다 지금. 학교 돌려놔라고 왜 그쪽으로 가요? 학교는 지금 축구장밖에 없고 지금 아직 저희 신생팀이 와서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팀은 60개에 불과하다. 프로야구가 매년 유망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다. 동래고 야구부 역시 1998년 해체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야구장이 없는 야구부. 오늘도 학생들은 야구장을 찾아 멀리 밀양을 찾았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함께 꿈의 구장이 필요한 이유다. 이 학생들의 어깨에 한국 야구의 사활이 걸려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 2시간이 소요가 돼요. 일본 애들이 고시엔 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 경기니까 진짜 마지막인 걸 생각하고 완전 온 힘을 다해 하려는 거 보면은 저희도 참 그런 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대회가 있으면서 이제 그런 좋은 경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본 에이메 현에 위치한 마스야마시. 1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히가시 마스야마 고등학교를 찾았다. 일본의 다른 고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야구부다. 현재 1, 2학년을 합쳐 모두 40여 명의 야구부원들이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야구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다. 고시엔이다. 히가시 마스야마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된 것은 올해로 꼬박 110년째. 지난해 봄에야 비로소 고시엔에 출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무려 82년 만에 거머쥔 기회였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고시엔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다. 難しいですね。はい、もう何回も何回も挑戦しても、もう届かない、ギリギリまで行っても届かない、本当にそんな場所です。日本の高校の野球チームって4000校以上あると聞い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中でどれぐらいのチームが甲子園に行かれるんですか。どうですかね、まあ、春の大会で32校、 夏の大会で49校が1年間に出場する学校ですから、当然春も夏も連続出場する学校も含めましたら、まあ
1年間に50校から60校ぐらいが甲子園に出場できて 대충 계산해도 1%에 불과한 희박한 확률 싸움. 하지만 고시에는 단순한 고교 야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야구의 성지というか 고교 球児なら 誰でも 一度は 行ってみたい 場所だと思います. 전국 대회ということも ありますし そこで 大勢の 観客に 見られながら プレーをする 場所っていうのは 高校野球でやっぱそこが一番大きな大会なので、やっぱそこを目指してやるんだと思います。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야구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1936년 공식 출범한 일본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와 마찬가지로 양대 리그 체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일본 야구의 힘은 누가 뭐래도 고시엔에 있다. 年に 2回しか チャンスが 行く チャンスが なくて それもトーナメントで1回負けたら終わりっていう1試合1試合が全力で挑まなければならない真剣勝負で、それを勝ち上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は本当に強いチームだと僕は考えている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甲子園が夢の舞台だと思っています。 매년 개최되는 고시엔 대회에는 일본 전국에서 4천여 개에 달하는 고교 야구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대학 야구의 저변도 고교 야구 못지않다. 전국 8개 권역으로 26개의 야구연맹이 포진해 있고 산하에 약 300여 개의 대학팀이 산재해 있다.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이름 아래 프로와 실업, 대학과 고교, 여자와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히 지원 관리하고 있다. 일본 야구의 역사와 혼이 담긴 고시엔 구장. 오승환의 소속팀으로 국내 야구팬들에게 더욱 친숙해진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이기도 하다. 대회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다음을 기약하며 고시엔의 흙을 담아갈 만큼 고교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성지와도 같은 것이다. 쉽게 볼 수 없는 고시엔의 뒷모습을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며 견학할 수 있는 투어 코스까지 개발돼 있다. そうですね、やはり甲子園という伝統のある球場になっていまして、なかなか入っていただけないということで、グラウンドにね、ご案内した時は皆さんすごい喜ばれている印象がありますね。甲子園にまず興味を持っていただいて、甲子園の歴史であったりだとか、タイガースの歴史であったりだとか、そういったことにも触れ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ので、やはりそういった場所は貴重で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感じています。 経済に、はい、大きな経済効果があります。夏の甲子園の大会、だいたい2週間ぐらい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まあ85万人から85万人が集まりますけれども、その時の経済効果を計算したら、だいたい245億円になりましたね。245億円です。まず選手ですよね。選手が来ます。で、そしてその学校の先生方、それから学生ですね、それから保護者、 両親とか OB の方、この人たちが来ます。で、それはだいたいバスで来るんですけど、バスでだいたい50台ぐらい来ます。 일본 야구에 있어 고시에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다. 멀리 타지에서 찾는 선수와 가족, 관람객, 취재진들까지 교통비와 숙박비, 입장료를 합쳐 고시엔 대회를 통한 직접 소비 지출액만 48억 8천엔,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한다. 보름간의 대회 기간 동안 평균 동원 관객만 3만 2천여 명, 같은 기간 프로야구를 능가할 정도다. 프로야구의 뿌리인 아마추어 야구의 활성화야말로 일본 야구의 저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한신 고시엔 구장의 외야석 아래 고시엔 역사박물관이 자리해 있다. 수많은 드라마를 낳았던 한신 타이거즈와 일본 고교야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고시엔의 초창기 우승기에서부터 30여 년 전에 우승 기념패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야구 명문교의 유니폼과 손때 묻은 야구 장비들로 가득하다. 이치로, 마쓰이 히데키 등 고시엔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이들의 고교 시절,
앳된 옛 모습도 다양한 사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甲子園歴史館なんですが、昨年は10万人を超えるお客さんが来場されています。徐々にですね、甲子園歴史館があるということも認知されてますし、あとは高校野球開催している時には全国からお客さん集まりますので、いろいろな地域の人たちがここを見てやっぱり楽しまれていってるなという印象があります。で、この甲子園歴史館に来ますとほぼ全ての大会の展示何かしらありますので、やっぱりこれを見て映像とかも見て、あ、懐かしいなと、まあ、ちっちゃい子供さんだったらやっぱりこういう甲子園球場で試合やり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も、出てく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단순한전시물품뿐만아니라다양한방식으로야구를직접경험하고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도마련돼있다. 최근들어새롭게신설된드래프트체험코너도인기를얻고있다. 이모가와있는데왜?이모는例えば若い人たちは今の選手しか知らないんですね。昔非常に活躍した日本のプロ野球で日本の高校野球で活躍したという人を知らないわけです。 若い人たちは実はそういう非常に偉大な選手もいたんですよということを、野球ファンに分かってもらう、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は非常にいい、施設といいますか展示だと思います。今の歴史、今の そのプロ野球、高校野球だけじゃなくて、それをずっと支えてきた人たちのことがですね、よく分かる。で、それを理解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く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단순히옛것을전시하고추억하는것을넘어명예의전당은야구인들에게인생을건목표점이된다.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자부심이자 역사가 된다.지난해8월기장군이2016년세계여자야구월드컵유치에잇따라성공했다는소식이들려왔다. 국제야구연맹은참석집행위원만장일치로제7회세계여자야구월드컵의개최권을한국에부여하기로승인했다. 한국아마추어야구의쾌거인동시에한국야구의메카로세계적인야구도시로기장군의입지를또한번입증한셈이다. 대회가전세계적으로중계도되고알려지기때문에한국이라는이브랜드가치부분은더욱더전세계에뭐확대돼서좋은국가이미지를형성할걸로보고2004년제1회대회이후매2년마다개최되고있는세계여자야구월드컵더욱이직전대회가일본미야자키에서열렸다는것을감안하면같은대륙에서연달아대회가개최되는것은이례적이다まあ、女子プロ野球というのができて、まあ、進路の先が広がったということで、まあ、野球を続ける女の子も増えましたし、まあ、現在は20校近くに増えてますので、まあ、今発展してる、まあ、途中かなという感じです。일본에는현재4개의여자야구프로구단이활동하고있다. 고교와 대학 클럽 팀으로 구성된 재팬컵 역시12개팀이운영될만큼여자야구의저변도탄탄하다이번세계대회를계기로여자야구에대한국민적관심을높이는동시에선수육성을위한대학및실업팀창단으로이어질수있도록계기마련이시급하다라이넨한국에월드컵을行われるんですけども어떤大会になってほしいとか選手としての希望はあるんでしょうか?やっぱり世界的に女子野球がもっともっと広がっていったらなって思いますのでそのワールドカップが多くの方に見てもらって女子野球が広まっていけたらなって思います。韓国の選手と戦ったことありますか？ないです。韓国にあるのが
知らなかったので、はい、楽しみです。そうですか。はい。もし相手になったとしたら、どういうプレーしたいですか？まあ、お互いいいプレーができるように、いい試合できればなって思います。오는2016년 9월 기장군에있는 야구장 4곳에서 약10일간에 걸쳐 치러질 세계 여자 야구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6개 팀과 주최국 한국을 비롯한 총 12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선수들 역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 여자도 소프트볼만 하는 게 아니라 야구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이제 부산에서도 여자 야구 팀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세계대회를 치르게 된 한국 여자 야구 연맹 역시 4강 진입을 목표로 국가대표팀을 선발해 집중 훈련에 돌입하고 있다. 여자 야구계에 주어진 최고의 기회이자 한국 야구사에도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우리도여자 야구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러한 이제 각오를 갖게 됐고, 거기다가 기장군이라는 지자체가 야구장 건립, 그리고 야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국제 야구 연맹에 이 대회의 유치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비단여자야구뿐만이아니다.부산시와기장군은하계및동계리그신설에이어 KBO 와의각종협력사업유치등을통해다방면으로스포츠관광마케팅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다.한국야구명예의전당은단순히야구장하나,건물몇개를짓는일이아니다.한국야구100년의역사를다시쓰는그막중한책무와영광이우리의몫으로주어졌다.내년월드컵에서우리나라가우리나라에서유치를하는만큼저희는목표를4강권정도로잡고있는데요. 4강권에들어가기위해서는정말무던히노력을해야하는데우리나라에서그래도대회가열리는만큼열심히해서좋은성적을낼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일단은부산같은경우에여자야구전국대회도아직한번도열렸던적이없는데일단그런큰대회가열린다고하니까뭐큰대회가한번열리면다른전국대회도좀열리기도수월할것같고일단은세계여자야구대회니까그만큼실력이되는분들또우리나라에서선수분들도좋은선수분들많이오시니까좀뭐고급플레이라든가아무래도좀많은좋은상황들이나오니까뭐보기에도많은도움이될것같고요내년대회는총12개국이참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12개국에는선수단뿐만이아니라선수단가족그다음에기자단언론인그다음에관계자들이다참가를하게되어있고그모든사람들이우리기장을보고느낄수있도록저희는준비를철저히할예정입니다그러면일단그냥매주수요일마다열리는 KBO 의야구박물관자료수집위원회회의썼고또야구기록사에남길수있는증거를만들었기때문에이제남은것은우리나라의야구사와영웅을기리는명예의전당을과연무엇으로어떻게채울것이냐의문제다어디서최소한도전시회에면3만점정도가되지않을까이제그렇게보고있거든요10만점에서이걸추리면아주희귀하고귀중한그런자료들이나올것같아서목표는10만점을잡고있습니다9월이면추겠네요자칫찰나의추억으로사라질뻔했던대한민국야구사의소중한자산들그럼이게축에죽여야겠네요6월달더많은영웅들이그들의유품과자료들이사라지기전에하나라도더발굴해보존하기위해전국을누비는수고를아끼지않는다이게월이제원로들여기그리고여기서동준씨인데19살근데제일어린선수였어이게대한민국수립이후첫국가대표인데54년제1회아시아선수권대회에출전했던선수들이에요근데이분들이지금은다돌아가시고안계세요한분도안돼요다돌아가셨죠
이게 봉황기 2회 그 강경일 그 교장 선생님이 마산고 제 2학년에 재직 중에 제 2회 그 봉황기 대회 출전을 했어요. 마산고 투수로. 그게 72년. 그때 이제 노이트 노론을 해가지고 받은 이 상패 참 트로피죠. 봉황기 사상 처음으로 노이트 노론 기록을 세운 거니까 이건 점수를 안 내주는 거니까 안타도 안 맞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선사한 수많은 승리의 순간들. 노이트 노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 있네. 네, 마산고 2학년 때. 저기 이게 실험야구 거잖아. 이게 이거. 풀어봐. 뽑질 못하는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야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자 땀의 기록이다. 한 사람한테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 이제 그게 이상하게 올해는 10월 달에 몰려가지고 10월 달에 그냥 무더기로 들어왔어요. 메달이 이제 우리가 몰랐던 메달이 청룡기 메달 같은 게 이제 새로 나왔고 트로피도 이제 응? 우리가 못 보던 거 여러 종류가 이제 나왔더라고. 이게 부산 그 권두죠. 롯데에서 이제 선수 생활하다가 코치까지 했죠. 지금도 이제 롯데 코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랑하던 건데 신상 받은 거야. 그 이건 이제 뺐다시피 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 당시 상당히 정성들여 만든 거든 자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 이거는 이제 권두주 선수가 이게 이제 쓰던 글러브. 전에 선수 시절. 네, 선수 시절 때 이제 쓰던 거. 롯데. 72년 원년에 쓰던 거. 82년 원년에 쓰던 거네. 남바 13번, 백남바 13번.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1호 헌액자의 주인공이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가장 먼저 오를 명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100년의 빈자리를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또 누구의 얼굴로 채워가야 할까? 서울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야구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대전 광경입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1회 초부터 맹렬한 공격을 가해 박영길, 강병철 선수의 3점 홈런을 포함한 장단 시반 타로 8-3. 저마다의 가슴에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된 마운드의 수많은 영웅들.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쏟아부은 그들의 땀방울이야말로 오늘날 명예의 전당을 통해 우리가 기리고 지켜야 할 한국 야구 최고의 자산이 아닐까. 명예전당은 아시다시피 이 박물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 자체가 미래를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는 하면은 야구 명예전당에 가면은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 어떻게 유래되었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흔히 사람이 조상님을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장 야구 명예전당은 분명히 야구 정신문화의 수도의 첫 번째 출발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야구 수도 부산으로 인정받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야구방 보고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놀이공원 같은 곳이 있다면 어린이들은 두 번, 세 번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박물관도 그래야만 됩니다. 한 번 가고 마는 곳이 아니고 여러 번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바로 체험관이라든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수많은 이들의 열정으로 탄생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지난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한국야구사, 그 꿈의 마운드의 길이 남을 위대한 탄생을 기대해본다.